자, 오늘은 이제 한전과 동일 고무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떠나기 전에 짤막짤막하게 아주 요새 관심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게시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 비앤코. 이야, 우리 이혜리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건설 기자재. 네.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네,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은 대림 비앤코가 뭘 만드는지 알 수 있죠. 욕조에 들어가는 거, 화장실에 들어가는, 네, 뭐, 양변기라든가 저런 그 것들을, 네, 만들어서 이 건설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저 PBR 주로 꼽혔었는데, 주가가, 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만 봐도요. 작년에 4,7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그냥 주주주주주주주주주 하더니,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시냐면은, 적자로 전환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 얘기도 맞아요, 사실은. 네. 적자로 전환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아,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이부용 그 명예회장께서 자식들에게 주식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상속을 앞두고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봤자 상속세만 그렇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상했거든요. 어? 적자? 웬만하면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닌데 왜 적자일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지? 네, 저 PBR이 왜 이렇게 심해지지? 이렇게 봤더니 역시 상속이 있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주가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이혜리 기자, 그러니까 20년 넘으면 변기도 그렇죠,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오래된 집에 가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때가 많이 끼잖아요. 네. 교체해야 됩니다. 세면대 교체해야 돼요. 물 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70%가 20년이었다고, 네. 20년 이상. 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익마저도 흑자로 돌아서면 오래 이 주식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적자 때문에 빠진 것도 맞지만, 알고 보니 아드님에게 주식을 물려주시느라고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지. 했다. 이런 측면도 같이 보셔야, 네,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사에 잘 안 써요. 네.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봐요, 이 얘기하니까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얘기 진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자, 삼목 S폼. 이게요, 여기도 묘하게 오늘 또 건설 기자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기도 이제 그 알미늄 폼이라고, 요새는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막 철제 이렇게 구조물 올려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요새는 알루미늄으로 폼을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서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알미늄 폼을 만들어서 역시 또 건설사들에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범 이제 기자재, 건설 그렇죠. 기자재 주식인데, 일봉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네. 이게 100개를 봉우리를 한 100개 볼까요? 100개? 네. 완전히 그냥 뭐 지지부진 하다가 상한가 급등, 오늘은 약간 주춤. 그러니까 최근에 폭등을 했어요. 폭등.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성훈 씨라는 개인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5% 지분 공시를 하고 대주주하고 싸웠어요. 왜 실적을 이 관계회사인 100% 그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에 넘겨주느냐, 빼돌리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 주총 때 막 표적을도 하고. 근데 졌어요.
그런데 3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소액주주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드니까 실적을 뭐 미뤄줬는지 어쩐지는 뭐 확인 증거는 없지만 의혹은 있거든요.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주주들이 약간 경계를 해요, 안 해요? 하죠. 당연히.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깜짝 실적이 났어요. 깜짝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요새 건설 기자재주 관심에다가 이렇게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삼목 에스폼. 관련한 회사가 어디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많이 이제 이 탐험 떠나서 보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삼목 에스폼하고 관계 있는 회사가 어디? 금강공업. 금강공업 최근 차트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네, 터지면서 이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손절매 가격 얼마고 차익실현 목표가 얼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브로커리지가 사실은 망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브로커지에 연연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이 어떤 기업의 실체를 따지는 그런 방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성훈 씨가 엊그제 5%에서 지분을 4%인가로요? 좀 줄였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네. 왜 팔았을까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팔았을까요? 이혜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폭등에 털고 나간 거 아닌가? 야, 일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최근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얘기 아셔야 됩니다. 7월부터요, 대주주 양도, 그러니까 대주주는, 국세청 기준에 의해서 대주주는 양도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액주주는 아니더라도 대주주는 양도차익세를 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차익의 10%, 대기업의 경우 20% 양도차익세를 내야 되는데 7월부터 어떻게 기준이 강화됐냐? 코스피는 2% 5억 50억 이상이면은 대주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닥은 4% 또는 4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들어가서 양도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지분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들고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 들고 갑니다. 이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생생한 얘기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성훈 씨는 5,000원대 주식을 사서 일부 주식을 7,000원대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여러 가지 테마주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알짜 주식 정말 냉철하게 따져서 하나 골라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이렇게 쏠쏠한 수익이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 남았다고 하는데 한전 게시판 사연 먼저 우리 이혜리 기자가 읽어드리고 잠깐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게시판 사연 보여주시죠. 네,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등 호재가 많은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아, 짧아요. 산만이 아빠입니다. 산만이 아빠. 예, 간만에 올려주셨는데 요새 한전이 또 관심이죠. 어제도 이 무거운 한전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은 뭐 정부 쪽에서 네,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5% 올랐는데 가계 부담은 좀 늘어나겠죠. 그래도 가계는 2%인가 이렇게 조금 아, 근데 이제 산업 쪽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겠죠. 특히 그렇습니다. 기간 산업은 많이 그러니까 영향. 아무래도 그래서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이제 제품에 전가시키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에 그렇죠. 따라서 실적이 많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 딱한줄 드리겠습니다. 이채원과 최준철이 모처럼 통했다. 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요. 우리의 그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이채원 최준철 씨가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요새 무슨 종목에 관심이냐 그랬더니 한전을 꼽았대요. 우연일치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뭔 얘기일까 봤더니 한전이, 자, 여러분, 한전 월봉 보겠습니다. 한전 월봉. 네. 지금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요. 네, 2005년 주가예요. 2005년 주가.
그러니까 한전은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 동일 공급 불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해리 기자, 오늘 아주 연말 증권사들의 전망 아주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